도올 교수 아시죠? 도올 교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약간 하늘이 낸 사람, 선각자,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후보 약간 주술 논란이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도올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고 있던데요.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 이 후보님이 내놓은 아니라는 게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선취하고 계시구나. 나는 선각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손정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의외의 인물이에요. 도올 교수가 하늘이 낸 선각자다. 이재명 후보를 그냥 있는 힘껏 다 칭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띄워주신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저런 관련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교수님이다. 그리고 워낙 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연설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늘이 내린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늘의 뜻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가 핵심인데, 뭐냐면 정말 흙수저 출신에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이 현실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야권 일부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포장하고 해석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반대의 시각에서 역경과 가난을 이겨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울 선생의 하늘이 내린 사람. 저는 하늘이라 그러니까 다소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어떤 떠올랐습니다. 장면이요? 하늘, 화천대유라고 하는 뜻이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아, 그래요? 주역 화천대유가? 얘기가 많이 떠올랐는데요. 하늘이 내린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화천대유가 문득 떠오르고 하면서, 이미 소문이 다 났던데요라고 이재명 후보가 또 화답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대장동이 그분이 누군지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칭찬도 해주고 덕담도 할수 있는데,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기이한 표현을 쓰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난 추석을 맞았을 때 화천대유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건넸던 것처럼 그 기이한 일들 단어들이 연상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고요. 적정 정도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또 단어의 표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천대유의 천자가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 하늘이 내린 사람.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제가 전재수 의원님 지난주 수요일에 밤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좀 인터뷰했잖아요, 이제 청년들을. 그래서 청년들이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꼽은 키워드가 대장동. 대장동 키워드를 이재명 후보가 딱 뽑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도 모르게 아, 나 대장동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후보님 대장동 싫어하십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거는 LH가 사실은 100% 공영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다수당 그런 이제 객관적인 여건상 이제 100% LH가 공영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쭉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든 5,500억이 넘는 그 공익 환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제 민관 공동 합동 개발,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공익 환수를 할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대장동 이야기가 만 나오면 굉장히 피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선 중이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내용들 조금 더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